네, 오늘도 개장과 동시에 공략할 종목도 함께 선별해 보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먼저 한화생명 진입이 됐고요. 지금 고가 기준으로 1.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밥캡 4만 1,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는 4.15%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 진입했던 셀트리온 함께 살펴보시죠. 17만 2,500원에 편입이 됐는데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17만 3,500원까지 올라오면서 0.5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셀트리온부터 저희가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주간 한 6.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3.5% 하락했으니까 코스피 대비로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주 동안 뭐 특별하게 부각된 재료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4월 마지막 주에 10% 이상 상승한 그런 여파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것 같고요. 또 개선 중이던 외국인 수급세도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매도로 전환된 것도 부진한 주가 흐름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인 바닥권 조짐으로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그 내년에는 확실한 그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그 4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기관 및 외국인 수급 개선세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뭐 진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좀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는데 여기 또 플러스 알파 요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그룹의 그 3사의 합병 이슈도 뭐 향후에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실적까지 어느 정도 바닥권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지금 평가해 주셨네요. 저희 목표가 19만 9천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오늘 준비한 섹터는 자동차 업종인데요. 현재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그 자동차 업종의 주요 포인트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가 흐름 보면 올해 코스피가 한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동차 업종은 한 5.6% 정도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원인은 역시 그 실적과 외국인 수급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외국인 수급 먼저 살펴보면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한 12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지금 운수장비 업종, 이 자동차 업종에 속한 운수장비 업종은 순매수로 일단 현재 전환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월별로 본다면 사실 3월까지로는 사실 지속적인 순매도를 기록했었는데 4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더니 현재 올해 전체 순매수로 이제 전환된 상태고 현재도 지금 순매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올해 전체적으로 한 5,200억 정도 순매도 중인데요. 현재는 연초보다는 매도세가 그 강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실적 살펴보면 1분기 실적에서 타 업종 대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환율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그리고 비용 절감이 나타나면서 업종 내 그 주요 대형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고 이 업종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으로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분기의 실적은 상저하고로 일단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4월 그 글로벌 판매 동향 결과를 보면 전년이라든지 전월 대비로는 좀 판매가 좀 둔화되는 점이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재고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 수요를 좀 아직은 뭐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중국 봉쇄 영향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은 전년 대비로는 판매가 증가할 것 전망인데 작년과 다르게 지금 높은 환율 그다음에 가격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폭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환율 효과라든지 평균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좋게 보면서 실적 추정치가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수준도 낮아지는 매력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그 미국 내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자동차 업종의 또 매력인데요. 현대 기아차 및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빠른 지금 대량 생산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라서 미국 내 전체 점유율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점유율이 증가하게 된다면 현지에 동반 진출한 부품 업체 역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시총이 작은 부품 업체의 경우 과거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들처럼 장기간을 거쳐 상승하는 흐름도 향후에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현재는 좋은 실적 및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단기로는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현지 공장을 보유한 부품주의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어제 시장에서도 자동차 업종 가운데 부품주를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단기로 좀 나눠서 지금 함께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해볼까요? 네, 뭐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가기로 현대차를 선택을 했는데요.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호한 실적, 그다음에 수급 개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6.4% 증가한 1조 9,300억을 기록했는데 시장 기대치를 17%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은 고가 차량인 제네시스 판매 증가, 그다음 SUV 판매가 증가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조금 높아졌고요. 여기에 인센티브를 좀 줄이는 그런 비용 통제,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이 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요인들이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개선세는 뭐 좋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그 22.3% 증가한 8조 1,700억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전월 대비로는 한 5% 정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 살펴보면 최근 4월 이후에 기관이 1,600억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역시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현재 주가가 PER로 보면 한 7.3배 수준인데요. 글로벌하게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점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역시 공격적인 증설 이후에는 2026년 이후 10% 이상 그런 마켓 그 체어가 나타날 것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하나이긴 한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화 약세가 지금 지속될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판매량 둔화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지금 반영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전기차 생산가만 본다 그러면 일본보다 1년 이상 훨씬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제조를 상쇄해 줄 걸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현대차 선정했고요. 목표가 21만 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